띠용. 오재미 TV 쇼. 막걸리를 한 40년 만에 먹어보는데 괜찮네. 소송주 전 한번 주라. 그냥 보이스피싱이라도, 보이스피싱도 이래도 좋다. 진짜 이거 저 소송주 회사인데요. 예, 100만원만 보내세요. 예,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. 보이스피싱 100만원 보내면은 80만원 밖에 없는데 20만원을 저한테 먼저 보내주세요. 그럼 보내드릴게요. 그러면 입금이 됩니다. 네? 아, 입금 시킬 것 같아. 그럼. 자, 아, 고추전, 그리고 먹었습니다. 저는 이, 동그랑땡. 아, 야, 동그랑땡을 어떻게 고추 밑에다가 두 개를 붙여놔가지고. 고추 밑에다가 두 개를. 근데 얼마나 요한하면요 이빨 없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임플란트 한다고 이빨 하나를 발치를 했거든요. 너무 맛있다. 아 미치겠어. 집 넘어가지. 야. 그리고 여기 이제 기본 메뉴로 이렇게 두부김치, 두부김치입니다. 음식 나오기 전에 두부에다가. 야, 송도동에 있는 전전 막걸리 하우스입니다. 예, 엘로 하우스는 없어졌어요.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. 또 시부 알람도 술 차가지고 2차 간다고. 야! 하우스 가자 그러면 글로 가지 마시고. 그리고 뭐 호박전도 있고 저는 이것도 깻잎전. 이것도 마찬가지로 깻잎 안에다가 이제 소를 넣는 거예요. 예. 동그랑땡 그 소 있잖아요. 소. 이제 좀 느끼하다 생각하면 이제 간장에 고추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. 예. 이걸 딱 하나 얹어가지고 얹어 이렇게. 너무 맛있습니다. 동태전도 있고요, 육전도 있고, 그리고 김치전도 있고, 이게 모듬전입니다. 모듬전을 시키시면. 모든 게 다 나옵니다. 올해는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돼. 아프면은 이 저승사자가 가만히 안 둘 거야. 어? 우동이다. 우동! 오재미 TV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, 시청자 여러분들. 시끄러. 구독자 여러분들, 아, 이제, 뭐, 느끼한 점 드시고, 뭐, 그렇잖아요. 그러면 저, 좀 깔끔한 거, 개운한 거를, 이제,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, 예. 우리 어렸을 때, 아, 뭐, 참, 일 끝나고, 저 가면 포장마차에서 먹는 우동 아시죠? 서서 먹는 우동집. 그 우동을 흉내낸 우동입니다, 이게. 야, 유부 들어가고, 김가루 들어가고, 파 들어가고, 딱! 이거죠, 인천에서는. 예, 우동에 튀김가루 들어가는 거. 야, 이거 참, 야, 추억의 음식입니다. 그리고, 아, 우리 또, 우리 아버님들, 이거, 크,
한잔 하시고 딱 귀갓길에 이거 포장마차 우동 짜장 이거 진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. 그래서 제가 아 우동 야,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우동이라고 줬습니다. 오 우동 오 예 오우동 하니까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. 옛날에 이제 아, 저서부인 바람났네 예 저서부인 바람났네 1탄 2탄 4탄 3탄은 못 봤습니다. 4탄 5탄까지 제가 아, 저서부인 바람났네를 봤고 예 그 이후로 이제 아, 제가 이제 만들려고 했던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. 예 연필 부인 흑심 품었네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가 알았고 예 아, 레미콘 부인 돌리다가 쏟아붓네 아 이런 영화 참 뭐, 제목 그런 왜 제목을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, 하여튼 뭐 우동을 어우동을 보니까 예 생각이 나서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. 야 우동하면 또 이거 아닙니까? 예 뭐 지금 자유롭게 쓰겠습니다만 와르바시 됐으네 아 와르바시 옛날에 이게 뭐 잘 쪼개지면은 그날 뭐 재수가 좋고 옆으로 찢어지면은 뭐 재수가 없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한번 저도 오랜만에 이야 예 예 제가 이거 쪽쪽이지는 거 보니까 예 구독자 한 만 명 늘어날 것 같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뿅뿅 눌러주세요. 예 자 유부 유부 들어갔고 김 예,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은 그 어, 튀김 우동 아 튀김가루 들어간 우리 저 고등학교 땐 아, 그런 우동 많이 먹었는데 진짜 추억의 음식인 것 같아요. 예 우리 우동 예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유부 야 이 김 올라오는 거 보니까 목욕탕 가고 싶다. 자, 아, 그 우동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요즘 뭐 그 우동 전문집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 저 일본 음식 우동을 파는 집이 많이 생겼어요. 근데 이렇게 옛날 우리 어, 포장마차에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추억을 주는 우동은 많지가 않습니다. 제가 물어보겠습니다. 멸치 육수가 탁 우러나가지고 아 정말 옛날 생각납니다. 거기 아시죠? 우동에 빠질 수 없는 닭광 예 지금 단무지 이렇게 싸가지고 죄송합니다. 싼다는 얘기 또 해서 같이 먹어봐. 옛날에 기계 우동이라고 많이 팔았어요. 포장마차에 기계 우동 그냥 즉석에서 기계로 뽑아가지고 예. 아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. 사장님 전을 먹고 야 이걸 딱 먹으니까 입안이 그냥 개운해지네. 야 쓰레기 매립장 에서 우동 먹어도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맛있을 것 같아 얘기하죠. 죄송합니다. 먹는 음식인데 쓰레기 매립장 얘기를 해서 쓰레기 같은 놈은 아닙니다. 지금 단무지에 이렇게 단무지가 고춧가루 양념을 딱 해가지고 약간 달고 매콤하고 배 맛이 야 단무지 맛집이네. 단무지 하니까 또 단무지가 노란 색깔 아닙니까? 예. 막걸리 하우스에서 노란 단무지 드니까 진짜 벨로 하우스 생각납니다. 그리고
이 팥값이 요즘 비싼데 이게 우동이 맨 처음에 제가 300원일 때부터 먹었는데 예, 요즘 물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밀가루 값이 많이 올라서 아, 전 드시고 이게 이제 6,000원입니다. 6,000원. 6,000원인데 세 분이 오셔가지고 뭐나 먹어도 될 양이에요. 양이 그렇게 많아요. 시부랄 뭐 남는 거 있다고 그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. 사장님, 사장님 엄청 미인이시거든요. 네. 우리 와이프보다 조금 모자르긴 한데 근데 요즘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잘 모르겠어. 아예. 국물이 끝내줘요. 이거 아시죠? 예. 나전칠기라는 겁니다. 나전칠기. 예? 이거 진짜 옛날에 그 잘 사는 집 아니면은 이 나전칠기 장이 없었어요. 근데 오늘 보니까 저희 집에 있었어요. 저희 집에. 저는 이제 금수저기 때문에. 예. 우리 매니저는 흙수저. 거기에서 옛날에 흙 먹고 살았대. 예. 나전칠기입니다. 예. 예? 뜻이 뭐냐고요? 우리 매니저가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귀를 받으시라고 병강쇠 톤으로 한번 우동 맛을 마지막으로 표현을 해달라고 합니다. 우리 저 올해도 올 한해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예, 많이 좀 오재미 TV 사랑해 주시고 예, 마지막으로 제가 병강쇠로 한번 변신을 하겠습니다. 어이구 이것들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거 어디서 만들었어? 우와 참 야 죽겠구만 어? 야 죽인다 어휴 목소리는 병강생은 뭐하냐 응? 응? 딴 데는 넷인데 자 올 한해도 우리 오재미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 까치까치 설날 끼용 어저께 곧 끼용